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열두 지파들을 축복하다 해요. 열두 지파는 하나님의 지파들입니다. 모세는 이제 그 인생의 길이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사람은 진실을 말한다고 얘기하죠. 네. 마지막 순간에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자신 안에 진정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축복의 12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40, 40, 40으로 모세의 인생을 전반전 그리고 하나님의 하프타임 후반전, 전반전은 하나님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비로소 축복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후반전은 어떤 환경에도 좌우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축복, 점과 동록이 쓰지 않고 결코 파괴되지 않는, 모세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이제 마지막 피날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매듭을 짓는데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약속의 땅? 기업? 아니면 뭐예요? 역할?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이란 바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사람이 없으면 약속의 땅이란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약속의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약속의 땅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 섬기는 게 아니고요. 섬김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모세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지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열두 지파의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사명 공동체로서 그래서 그 열두 지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앞선 32장에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물론 이 33장의 축복도 시의 형태로, 노래의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는 앞으로 그들이 경계해야 될 일들,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한 엄격함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모세의 축복, 열두 지파를 향한 축복에는 따뜻함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들에게 분명한 지켜야 될 것들을 경고함과 동시에 그리고 따뜻함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것을 우리는 호의와 과장 섞인 친절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비판적이고 날카롭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따뜻하고 호의가 있게 친절하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게 도를 넘어서 버리거나 아니면 본질에서 벗어나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어느 경우에 보면 아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호의나 친절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잘 될 거예요. 그 얘기는 정말 도움이 안 돼. 얼마나 도움이 안 되냐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을 때 아유 참 멋있네요. 그건 도움이 조금 돼요. 그죠? 어차피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이라도 부조를 하면 조금 나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고 났을 때는 아이고 그래도 잘 될 거예요. 그 말은 도움이 안 돼. 안 돼도 전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정확해야 되고 바른 길, 바른 삶, 바른 마음, 바른 태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떼어놓고 사람에게로 도망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세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앞선 모세의 노래에서는 분명한 기준과 바른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의 길의 엄정하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핵심적인 사항들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 2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전하려고 하면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와서 먼저 찾아와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찾아와서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찾아서 와서 만나 주셨죠. 야곱을 부르시고 찾아와서 만나 주셨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미션스쿨에 들어가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나요? 어떤 좋은 제도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저절로 되던가요? 그런 일은 없죠. 어느 순간, 어느 맑고 아름다운 아침, 혹은 모든 것이 꼬이고 잘 안 되던 어떤 어둡고 불행했던 저녁, 그죠? 혹은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목표도 아무 바람도 없던 어느 날 어느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기계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뜨겁고 고백적이고 분명한 확신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도 찾아와서 만나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앞서가시고 그리고 그들을 너풀너풀 독수리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무조건 네가 오라, 네가 오라. 심리치료에서는 공감이 중요하다. 공감의 핵심은 네가 옳다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마약을 하고 폭력을 쓰고 부정적인 행동을 해도 옳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그 사람의 전제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 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이해해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당신은 옳다. 오늘날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답이겠어요. 그죠? 직장에서 모빙을 당하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누가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옆에 새 친구처럼 얘기하면요. 반성이 되고 교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속이 상하고 더 마음이 꼬이는 거죠. 네, 그리고 더 마음이 단단해지는 건데 누가 와서 같이 울면서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을지 내가 정말 이해가 간다고 그러면서 막 자기가 울어요. 그러면 힐링이 된다는 거죠.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약간 실험적인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지는 미지수.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린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까. 그죠? 당신이 옳습니다. 사고를 내고 어려움을 만들었는데도 사실 나도 피해자예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당신 2차 가해야? 어?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요. 당신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얼마나 힘들지 나는 이해할 수 있어. 네. 그렇게 해서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된다면 예수님 필요 없죠? 십자가 필요 없죠? 구원 필요 없죠? 네.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그래, 니들 다 잘 될 거야, 잘 될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그런데 가르치지를 않아요.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공부해서 뭐 하냐? 니들이 운명만 어렵게 될 뿐이다. 공부 안 하는 게 좋다. 그냥 먹고만 살면 된다. 그건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하게 교육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공감만을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위로해봐, 위로해봐. 내 마음을 좀 헤아려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그들은 규모가 갖춰진 진리의 사람들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파들. 두 번째는 그들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축복하면서 오늘 33장의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앞으로 대결하고 싸우고 승리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돌과 대결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샬롬을 추구하고 평화를 좋아하는데 왜 싸워야 하죠? 여러분, 교회 문 밖에만 나서 보세요. 큐티책을 덮고 그 다음 일을 해보세요. 세상은 우리를 용납해 주지도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불신앙과 세속화된 이 세상은 우리들과 근본적으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식사 때 기도하고 그리고 안 빠지는 예배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함께 멍에를 메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그들의 호의를 입지 못할 것입니다. 이방 세계에 살려면 충돌과 역경은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호의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 나도 요즘 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호의를 줄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죠. 패배자로, 루저로 여기겠죠. 네. 사사기의 시대에 보면 미디안과 블레셋 앞에서, 모압과 암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영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그렇게 저자세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섰을 때 그들은 멸시를 당하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땅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투쟁적으로 선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선한 싸움과 우리가 문두세요. 마땅히 싸워야 될 싸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섬김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이를 축복하는데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8절부터 있는
축복이 레위에 대한 축복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일에 쓰임받는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델과 같습니다. 그 지파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 지파의 직분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8절에 보면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레위 지파의 축복은 먼저는 그들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모델. 하나님은 그들에게 따로 땅을 떼어주지 않았고요. 열두 지파 안에 그들의 분깃을 따로따로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섬김의 모델로 그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흩어진 사람들인데, 왜 흩어진 줄 아시겠어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변두리에 서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육감이라면 선생님을 어떻게 나누겠어요? 자기 딸이나 아들이 선생님이면 거기부터 먼저 제일 좋은 자리다 놓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전체 학교를 놓고, 배울 학생들이 있는 지역을 다 놓고 거기에 맞게 선생님들을 다 나누고 보내겠죠? 섬에도 보내고, 그래서 섬에 가면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거겠고요. 도시나 교통이나 모든 게 편한 데 가면요, 점수가 좀 낮겠죠? 그래야 골고루 학생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레위인으로, 예배의 모델로 우린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있음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리의 규모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안전장치예요. 온전한 레위인은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성전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여러분의 영역의 안전장치가 되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는 또 목회적인 축복을 가졌어요. 섬김의 우선순위를 갖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제사장들은 앞에 겉옷, 에봇이라는 겉옷을 입고 그 앞에 주머니를 만들어서 둠림과 우림, 둠림과 우림이라는 주사위 같은 걸 두 개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납작한 돌인데, 우림은 저주를 나타내고 둠림은 축복을 나타내죠. 예, 근데 그게 양쪽에 써 있어서 딱 던지면요, 둘 다 축복이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근데 둘 다 저주가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마다 제사장들이 그걸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물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림과 둠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했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차를 살 때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이 반려견을 입양할 때마다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 예? 스피츠로 할까요? 아니면은 시베리안 허스키로 할까요? 진돗개로 할까요? 그러면 어려운데 우림과 둠밈을 굴려봐야 될 텐데. 자, 뭐부터 할까요? 시베리안 허스키? 그러니까 땡땡 아니에요. 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할 거예요. 머리에 든 건 하나도 없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는 모르겠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별했습니다. 네 번째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체적인 섬김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향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가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얼굴 보면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헌신이 없으면서, 잘해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섬기는 것도 없으면서, 나눠주는 것도 없으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섬김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마음과 함께.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들어 올렸고 그리고 구체적인 번제를 드려서 자기의 몸을 내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을 때에 금송아지를 섬기느라 모세가 없는 틈에 범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일에 쓰임받을 사람은 나오라 할 때 레위지파가 앞으로 나서죠.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내가 그들을 부모를 보지 못하고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어렵고 뼈아픈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가나안의 족속과 다를 게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열두지파를 향한 축복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더 얘기하면 베냐민지파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고 막내 아들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이집트의 양식을 구하러 보낼 때도 베냐민은 안 보내잖아요. 자기의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파들을 안아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풀 서포트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풀 서포트 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 듣는 것은요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저는 아이들이 엄마한테 가가지고요 엄마 미워 하는 얘기도 제가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예.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에게 그런 생각, 그런 표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미신적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후에 제가 겪는 환란이나 어려움이나 건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다 그런 것들이 쌓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고요? 백날 청날 저주해도 하나님은 오냐 오냐 수염 잡아다니면 허허 웃는 할아버지라고요? 천만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코로나 파티 같은 거예요. 네? 코로나 확진자 갖다 놓고 파티하고 나는데 괜찮다고요? 30대 남자가 죽으면서 후회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줄 몰랐다고. 젊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고. 거짓말인 줄 알았다고. 그게 아니면 왜 사람들이 자꾸 그런 코로나 우울증이 생기겠어요? 사실이니까. 근데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누구에게 올 줄 모르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나한테 왔는데 나이와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치명적이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잖아요. 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과 하나님, 또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망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럼 누가 와서 막 말릴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말립니다, 여러분.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서 멀어져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쁜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만 보면 기쁘지가 않아. 그럼 어떤가 보세요. 예. 엄청난 저주예요. 엄청난 저주예요. 제 경험으로는요,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요, 제가 조크를 할 때 웃지를 않아요. 물론 재미없어서 안 웃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데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면요 제가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해도 우습지가 않아. 그죠?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수긍이 되지가 않아. 그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죄예요. 여러분, 그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받고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런 축복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막내 아들 베냐민의 축복입니다. 요셉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셨어요. 요셉은 특별하죠. 예.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킨 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신 거예요. 어려울 때 믿음 지키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코트디부아에 돈 잘 버는 장로님 두 명 얘기했었죠. 하나님, 하나는 생수공장, 하나는 가발공장 해가지고 예, 두 분이서 1년에 11조 15억 하는 예, 그 아프리카 예, 아비장에 한인교회 신자 해봐야 열 몇 명, 오고 가는 신자 다 해서 한 30, 40명, 이제 오고 가는 분들 다 해서요. 근데 거기에 그 사는 교민들 열 몇 명, 그 중에 그 두 분이 사업해가지고 예, 1년에 11조, 교회 산이 15억인데 11조가 15억이에요, 그 두 분이. 예. 근데 그 두 분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사업하다가 선교적인 사명 가지고 그곳에 가서 목사님하고 선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내전이 일어나서 다 예, 철수하죠. 그때 목사님하고 세 명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겠다고 모든 거 다 파괴되고 다 잃어버리고 다시 제로 상태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예,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상으로 만드셨지만 그래서 아프리카에 선교 사역을 계속 감당하도록 하시고 그래도 그래서 질시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 교회 가보면 그 장로님 권사님이 주일날 하루 종일 선교팀들이 많이 방문하거든요. 신자는 많지 않지만 하루 종일 섬기고요. 저녁 때 부엌에서 집으로 퇴근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울 때 기회를 잡아야 돼요.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리를 보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요셉의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약속하신 것 같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들은 열매의 근원을 다른 데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봤습니다.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과는 다른 거예요. 열매의 수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만 가지고, 예? 그들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습니다. 모세는 이를 내다보고 있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안정과 행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또 요단 동편에 있는 척박한 땅을 맡았으면서도 요단 서편에 그들이 정복전쟁을 해야 될 때, 싸워야 될 때 자기들은 요단 동편에 이미 분깃을 얻었으니까 빠지지 않고 가족들을 놔두고 남자들이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갓지파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종에 대해서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납달리와 아셀,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단에 대한 축복들, 이 축복들이 이 신명기 33장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7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과 가까이 계실 거예요. 그들 곁에 계실 거예요. 팔이 그들 아래에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안아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정체성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예. 신청했어요. 뭐 아직 결정 안 했는데요. 그 사람하고 뭘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 그러면 자꾸 매일 가는 거예요, 이제. 그죠? 예. 날짜 정했는데요. 그러면 계속 매일이 가는 거야. 약속 가기로 했잖아요. 오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메일 오는 거야. You've got mail. 오래된 영화 제목인데. 네. 띵동, 카톡 왔습니다. 카톡 하숑. 네. 왜 자꾸 나한테 와? 마음도 안 정했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와요. 예. 저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사역도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좀 귀찮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말이 얼마나 슬픈 저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맞바꿔버린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을 더러움에, 저주에, 죽음에 내버려,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제발 그 말만은, 제발 그 말만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내버려 두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알기나 하간 아신다고요. 미리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다스리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섬김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안정을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네 곁에 가까이 있어 부르기만 해다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화에도 보통 빨간 단추 있죠? 긴급전화 누르기만 하면 연결되는 거, 그렇죠? 예. 버튼 하나면 돼. 안루프게닉트. 예. 나에게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라.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주를 찾았나이다.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부를 만한 때
부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얘기 듣고 뭐라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겠죠?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네가 스스로를 돕지 않는데 누가 너를 도와? 이상한 사람들. 오케이, 우리 이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계속 살 겁니다. 할렐루야. 예. 통장이나 쳐다보고 옆집 사람 얼굴 쳐다보며 그렇게 살 순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번에 묵상집을 준비하면서 시편 121편을 쓰다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그래서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1969년 7월 20일 날 최초로 우주선이 달에 도착해가지고 최초의 우주인이 그 달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암스트롱이죠. 그가 처음 내려서 한 얘기가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시편 121편에 그 말씀을 눈을 들어 살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지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사람들. 예, 그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켜왔고 또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갈 하나님의 백성, 축복의 사람들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